네, 이번 시간에는 자진방아타령을 배워보겠습니다. 자진방아타령은 주로 이제 방아타령하고 짝을 이뤄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후렴이 요거는 이 자진방아타령은 이제 재창 부분은 아하로 시작하고 또 에라디어 하고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두 가지로 아하 하고 에라도 로 나가요. 두 가지로 후렴이 나가요. 그다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소리는 종달새 연, 여기 가사에 보면 연 종달새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물건이나 뭐 새 이런 거를 그린 노래예요. 이제 2월 정월이라 15일 구머리 장군 긴코베기 액맥이 연이 떴다 이렇게 했는데, 음력 정월 보름달이 뜰 무렵에 송액 영복을 영복 등을 액땜을 하는 그런 글귀를 적어서 이렇게 띄어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15일 구머리 장군 긴코베기 액맥이 연이 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머리 장군이 뭔가 뭔지 아시나요? 구머리 장군. 구머리 장군. 그냥 불러요. 모르시죠? 구머리 장군 긴코베기 액맥이 연이 떴다 이랬어. 정월달에 15일에. 근데 구머리 장군이 뭐냐면 이 연이야. 근데 윈 머리 양쪽 귀퉁이에 검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 그런 연이에요. 그런데 그 연 중에서도 그 연이 이렇게 으뜸이래요. 최고가는 연이고, 긴코베기 액맥의 연이 떴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그 귀머리 장에다가 긴 네모 모양의 붉은 이게 꼭지를 이렇게 붙인 연, 그거가 이제 긴코베기 액맥의 연이라고 그러는데요. 장단은 자진머리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진머리 장단이 쿵으로, 이제 기본 장단이 덩, 쿵, 쿵, 더 쿵이에요. 제가 기본 장단으로 해볼게요. 얼씨고 절씨고 자진방아로 돌려라. 아하. 장군 긴코베기 액맥이 연이 떴다. 에라디오 에이요 에이요라 방앙아로다. 한 소절씩 끊어서 얼씨구 절씨구 자진 방아로 돌려라 요건데, 얼씨구 절씨구 까지만 얼씨구 절씨구 여기까지 시작. 얼씨구 절씨구. 그렇죠. 얼씨구 절씨구 시작. 얼씨구 절씨구. 예, 여기까지가 한 장단이에요. 예. 얼씨구 절씨구 시작. 얼씨구 절씨구. 그렇죠. 자진 방아로 돌려라 시작. 자진 방아로 돌려라. 자진 방아로 돌려라. 방아로 돌려라. 그렇죠. 그러면 연결하면 얼씨구 절씨구 자진 방아로 돌려라 시작. 얼씨구 절씨구 자진 방아로 돌려라. 그렇죠. 얼씨구 절씨구 자진 방아로 아가 살짝 올라가죠. 방아로 돌려라 요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얼씨구 절씨구 방아로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그렇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얼씨구 절씨구 자진 방아로 돌려라. 얼씨구 절씨구 자진 방아로 돌려라 시작. 얼씨구 절씨구 자진 방아로 돌려라. 아하. 가지고 두 장단이에요. 아하 시작. 아하.
이렇게 해서 2절 마쳤습니다.